다양한 우리 사회 이슈를 초선 의원들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초선열전 코너입니다. 먼저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장 의원님. 우선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당원 개정 위해서 이게 전당원 투표했는데, 물론 이제 찬성률은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권 안팎으로 비판이 많아요. 이제 특히 이제 정의당 쪽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거 좀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 어쨌든 이 민주당 소속의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이제 서울시장 그리고 내년에 분할시장 둘 다 실시를 하게 된 경우에 이미 민주당에서는 이제 후보자를 그럴 경우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원을 2015년 당시에 심지어 혁신을 얘기하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 스스로 만든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그냥 눈앞에 있는 이익, 아주 작은 이익도 포기할 수 없어서 그걸 심지어 당원 어떤 전당원 투표라고 하는 이름으로 뒤집으면서 이것이 마치 책임 정치라는 식의 적반하장의 워딩을 하신 것은 정말 비판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게 지금 저 당원 바꾸면서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을 뒤집고 되게 책임을 분산시키면서 조금의 어떤 손해도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오만이 드러난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런 모습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4월 총선에서도 원래는 이제 위성정당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당원투표 뒤에 숨어가지고 위성정당을 창당했었 때와 상당히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러는 모습은 한마디로 이제 현실론으로 좀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거야말로 눈앞의 이익에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졌을 뿐이고 전형적인 소탐대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앞의 이익이 마치 지금 후보를 내지 않으면 서울시장이나 뭐 부산시장 마치 이 자리 잃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신뢰,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 잘못으로 일어나고 있는 선거에 대해서 자기가 그 자리를 다시 나가는 것이 사죄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상식 밖의 주장에 공감할 수 있는 국민들은 전 별로 계시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강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그 당대표단 회의 서면 모두 발언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비상식적 꼼수이니까 당원들의 폭넓은 선택권이라는 구차한 변명 뒤에 숨은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이제 뭐 성추행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뭐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 방지 대책, 이게 필요하다. 요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민주당이 어떤 모습과 관련해서 보여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행동 없이 자꾸 그런 말들을 갖다 붙이는 것은 굉장히 한마디로 말하면 스텝이 꼬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과와 반성에 있어서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미 어떤 윤리적인 이유로 무공천을 하겠다는 그런 당헌을 만들었으면 기본적으로 그걸 지키면서 말씀하셨었던 어떤 재발방지 대책 같은 것들이 가동된다면 저는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반성의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동시에 다른 이 다음에는 잘할게라는 식의 어떤 재발방지 대책을 얘기한다면 누가 그거를 믿을 수 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나중이라고 그 약속을 지킨다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신뢰를 줄 수는 없다. 그게 상식적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 뭐 당정청 간에 계속 뭐 목소리가 좀 달랐습니다. 그 이제 재산세 감면 그 기준 관련해서 이를테면 뭐 청와대에서는 계속 6억 원, 그다음에 이제 당에서는 9억 원 이렇게 주장하다 결국 이제 보니까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죠? 6억 원 이하로 공시가격 기준으로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그 1주택자 재산세 인하나 이런 주장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 주장이잖아요. 근데 부동산 세금 부과의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게 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죠. 특히 근로소득자들 생각을 해보면 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게 맞으니까 지금까지 오히려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측면이 있으니까 맞는 것인데 이렇게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서 동시에 세부담을 완화하자고 하는 되게 원칙에 어긋나는 주장이 나왔었던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그 이전에 있었던 뭐 9억 원 미만 이런 종류의 얘기들은 뭐 전혀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조세 정의를 이루겠다고 한다면 재산세 인하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모순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네. 주택을 근데 이제 하나만 보유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물론 네. 현실에서는. 근데 재산세 감면 여부가 당연히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또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원칙적인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에 쓴 약이 몸에 달다,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세금에 있어서 원칙 있는 세금을 내자라고 하는 방향성에서 이런 이제 재산세 현실화, 그런 공시가격 현실화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봉급 생활자들은 일명 유리지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투명하게 근로소득세들을 다 내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부동산을 매겨왔던 세금들은 아직 그거에 비하면 투명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더 달성해야 되는 목표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제 재산세 가격이 이렇게 현실화되어가는 과정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지만 이걸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부의 재분배 또 조세 형평 이런 관점에서 국민 경제의 이 전반에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으로 또그 주식 단일 종목 그 이제 보유한 그 네. 액수가 그러니까 3억 원, 10억 원 이거 관련해서 또 네.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도 보니까 결국은 이제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이제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고 이 강화 대책 계획을 이제 유예하는 걸로 지금 결론 난것 같습니다. 아, 전 그런 건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 역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다른 정부에서 된게 아니라 2017년에 이 대주주 기준 낮추는 것은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를 시킨 내용이고 시장에서 충격을 느끼는 부분을 이제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2018년도에는 15억 원, 그리고 이제 올해에는 10억으로 떨어졌던 거고, 내년부터 이제 3억으로 그렇게 현실화해 가기 위한 과정에 있었던 것인데, 이렇게 어떤 여론의 움직임에 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감안하기는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가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예정대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자꾸 번복하는 것은 저는 이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정책에 대한 신뢰도 이런 부분들을 아주 많이 떨어뜨리는 그런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당연히 이게 이제 아무래도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단기주의 정책이 진짜로 우리 사회의 어떤 건강한 조세 생태계 시스템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또 주제 좀 바꿔서요. 네.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이후에 상속세 문제도 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상속세율 인하하자 이런 주장도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뭐 장인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일구의 말씀을 가치도 좀, 없다고요? 드리고 싶은데, 다른 기업도 아니고, 지금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다른 편법으로 승계를 하려고 하다가, 국정농단에 연루되고, 막 분식회계 의혹에 휘말리고, 이런 삼성의 승계를 계기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상속세율이 높다, 이런 주장이 있고, 그런 주장에는 어떤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여러 가지 또 공제 제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효세율은 우리 그 국회 이제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 27.9% 정도에 불과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속세이나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예. 공제 제도를 대폭 줄여서 상속세가 본연의 취지. 그러니까 소득 분배 그리고 기회균등에 기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예. 전 자꾸 이런 부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너무 생소한 우리 청년들의 입장에서 이런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이런 주장이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다가올지에 대해서 오히려 좀 자성을 해야 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마저 좀 듭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또 청년 얘기하셨으니까 이 질문 이것도 네. 드려야겠는데 뭐. 뭐, 이 영끌, 이른바,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한다. 네. 2030선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주식시장에 네.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 재난 국감에서 이와 관련한 자료 받아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모로 예.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자료 보시니까 어떤 내용이 특히 눈에 띄던가요? 뭐, 청년들이 이제 대거, 주식에 뛰어들고 있고 심지어 빚을 내어서 주식에 네. 뛰어드는 현상이 한층 심화되고 있는 것이 숫자로 증명된 것을 좀 봤는데요. 네. 금감원 통해서 올해 8월 말까지 자료를 좀 확인을 해봤더니 네. 20대 누적 증권 계좌 수가 무려 240만 개 늘어났고요. 네. 신용거래도 잔액 기준으로 133%가 증가하고 신규 대출액도 8조가 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이렇게 청년들이 주식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이제 가계의 자산이 너무 부동산에 끌려 있다 보니까 이런 금융자산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 그 자체는 좀 긍정적인 측면마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중요한 것은 무리하게 심지어 부채를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주식에 뛰어들고 있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왜 이렇게까지 청년들이 주식에 뛰어들까를 이제 저희 추론을 해보면 이게 단순히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불평등 예. 청년들이 반응하는 양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산가, 예. 네. 말씀하십시오. 그, 불평등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데 네. 여기에 부동산에 더해서 이런 자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감을 느끼고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빚을 내가지고라도 투자하는 데 동참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실은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결국에는 부의 재분배가 우리 사회에서 작동한다, 기능한다 이런 거를 우리 정부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뭐 주택 재산세를 인하한다든가 주식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고 뭐 심지어 상속세를 인하해줘야 된다 이런 완전히 거꾸로 가는 시그널, 거꾸로 가는 신호를 청년들한테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오히려 사회적 안전망을 더 강화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대로 된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자꾸 보여주고 예. 이런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인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다양한 우리 사회 이슈를 초선 의원들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초선 열전. 방금 전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연결도 있습니다. 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허은아입니다. 네, 저 비슷한 저 주제들로 좀 더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네네. 먼저 이제 민주당 당원 개정 관련해서요. 이낙연 대표 계속 사과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물론 이제 그 해명은 유권자의 선택권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상황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형태 보면서 좀 법적이나 정치적 그리고 인격적으로 굉장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그 이질감이 뭔가 좀 생각하면서 떠오른 게 있는데 예. 그 소시오패스라는 단어가 떠올랐거든요. 소시오패스요? 네. 전 세계 인구 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 저지르면서 예. 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라고 하는데 네. 이번 민주당이 보여준 것은 어떤 대한민국의 정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을 향한 의도적인 폭거라는 점에서 네. 소시오패스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공당의 도리를 내세우기에 앞서서 그 더불어민주당이 배출한 거대 권력자들이 자행한 위력에 의한 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라는 예. 그 인간의 도리를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이 사이코패스라는 얘기는 뭐 당연히 많이 들었지만 소시오패스라는 얘기는 또 예.
들어보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제 의도적 폭거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의도적 폭거라고 봅니다. 소시오패스의 행태다. 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제 전 당원 대상으로 이제 실시한 한 투표인데, 근데 또 네. 이런 또 이제 비판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투표율이 한뭐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이게 이제 투표율은 3분의 1 이상 넘어야 되는데, 네. 당원상으로. 근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뭐 유효 투표율이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이제 비판이 있습니다. 같은 의견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뭐 답정 너라고 하잖아요. 이게 예. 답정 투 아닐까 싶은데, 답정투요. 제가 볼 예. 때는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에게는 그 당원 투표율이 26%든 2.6%든 예. 상관이 없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답을 정해놓은 투표였던 것 같고, 네. 투표자가 몇 명이든지 뭐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을 시켰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차라리 국민에게 깨끗이 사과를 하고 네. 그 조항을 폐지했으면 그나마 나았을 것 같은데, 그 문제가 된 조항은 그대로 둔 다음 그 이제 조건을 달았잖아요. 네. 단전 당원 투표로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꼼수를 부렸다라는 것에 국민들이 더 화가 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의 1호 당론 추진 사항이라서 눈치 보는 차원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 저희 2016년도에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징계하기 위해서 예. 윤리위원회를 소집했을 때 친박계가 그 지도부가 박전 대통령 징계를 막기 위해서 8명의 윤리위원을 추가 선임해서 예. 예. 윤리위를 무력화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데, 저희도 사실 그러다 망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도 모자를 판에, 뭐, 그러한 부분을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이 야당의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자, 네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출발사 아침 시작할 때,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과 연결해서 얘기를 물어봤더니, 이게 이제 뭐, 여론조사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네.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 뭐, 일정한 샘플이 필요한 건데, 그 어떤 표본의 어떤 의미로 봐서는, 전체 당원의 4분의 1 정도면 뭐 굉장히 높은 샘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부터 여론조사라고 한 적이 없죠. 늘 네. 꼼수를 부리는 것 같아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예. 네. 여론조사라는 말을 하지 말지 이런 네, 의견이시네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요. 이제 그럼 이제 보궐선거 치르게 되면 국민 세금으로 선거비용 833억, 38억 원이 든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뭐 그러면 이제 여당이 내라, 치러라 이렇게 발언하고 네.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이 발언은? 지금 뭐 천만 원이 없어서 문을 닫는 가게들도 많습니다. 네. 제가 지금 국회 과방위 위원인데, 네. 그 정부가 그 코로나 지원 예산을 확대하면서 기초과학 핵심이 되는 출연연구기관 예산을 660억 원을 삭감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그 증액을 해도 모자를 판인데 예산을 삭감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더불어민주당의 귀책 사유가 분명한 이러한 파렴치한 그 성범죄 사건으로 보궐선거가 생기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 838억 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저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사를 팔던, 당비를 걷던, 의원들의 세비를 각출해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제 예전에 2014년에, 6년 전이죠. 그때 발의된 적은 있는데, 그때 당시 임기 만료로 폐지가 됐죠. 이제 네네. 공직선거법 개정안 나왔었는데, 이와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이 선거비용 관련해서. 네. 이거가 지금 또 지난 7월에 야당 3당이 공동 발의했는데, 이게 논의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7월에 그 박수영, 저희 국민의힘 예. 박수영 의원이 대표 네. 발의하고 야 3당 의원 41명, 네. 저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그 상식이 통하는 집권 세력이었으면 이런 법도 사실 나오지 않았을 거고, 네, 여당은 이미 자신들이 가진 의석수의 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수십 개,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나와도 처리는커녕 논의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그 내로남불을 예. 정리하다가 예. 모든 것이 내로남불이다 포기했다는 진보 진영의 대표 지식인 강준만 교수님 예. 그분께서 왜 그러한 한탄을 했는지 온 국민이 한탄이 되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예, 마음이 아픕니다. 온 국민이 한탄이 됐다. 예. 예. 자, 또 아까 저기 장현 그 정연당 의원한테도 이제 던진 질문인데요. 그 네네. 지금 어제 결론 난 것 같은데. 예예. 이제 1주택자 그 재산세 감면 인하 기준 이걸 이제 결국은 뭐 9억 원, 6억 원대 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청와대 그리고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방침대로 6억 원 이하 쪽으로 6억,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 국민의힘 입장은 어저께 밝혔지만 네, 1주택자 예.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예. 9억 원 이하 네.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네네. 말을 했는데 네. 뭐 이번에 이제 대주주 관련된 건 10억 원을 유지를 했더라고요. 네, 그건 기본적 예예 네. 예, 맞습니다. 예. 네, 세금과 관련한 기본 상식과 원칙은 사실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 과세의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네. 좀 원칙도 없고 상식도 벗어난 정책 그냥. 이만큼만큼 저만큼 아까 가운데 약간 네. 그러니까 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추어 정권하고 정당이 본의 아니게 정책 추진을 좀 하다 보니까 네. 좁은 세원 높은 세율 과세의 기본 원칙이 되어버리는 건 아닌지 네. 또 국민적 조세 저항을 만들고 세대 간의 편가르기 하고 계층 간 네. 편가르기 식으로 세금을 착취하는 것밖에 안 느껴져서 예. 네. 또 한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 정청 가운데 이제 당의 당인도 원래 민주당도 9억 원 기준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예, 그럼 정부가 이제, 6억 원을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맞는 건데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이제 비판이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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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대주주 기준 그 부분이 이제 원래 뭐 그 3억 원 기준으로 이제 강화하려다가 그 계획은 뭐 안 하는 건 아니고 그 네. 3년 유예 하는 거죠? 저 10억 원으로 우선은 유지하고 네네. 추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이건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 부분은 우선은 그래도 국민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3억 원은 좀 네. 예.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 네. 눈치를 본다는 말씀은 사실 또 이제 선거를 앞두고 또 이럴 수밖에 네. 없는 이런 상황을 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그 부동산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그 정부가 네. 전세난 완화를 위해서 공공임대 확충 나서긴 했는데 사실 뾰족한 대책을 찾은 것으로 좀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네. 전세 대란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보면은 성토하는 글이 뭐 아주 줄을 잇고 있고요. 자, 특히 2030 세대 좌절이 크다고 합니다. 자, 네. 청년 정책 간담회 자주 읽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얘기 듣고 계십니까? 이게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는 사회로 진입하는 말씀하셨던 예. 사회로 진입해서 보금자리 마련을 해야 하는 2030 청년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청년분들께서 네. 그 온오프라인에서 주시는 의견들을 공통적으로 살펴보면 목돈 없는 청년은 집도 사지 말라는 거냐 네. 평생 월세로 임대주택에만 살라는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부가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장의 상황을 전혀 그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정권의 잘못된 생각이 네. 그 미래를 생각할 청년들이 당장 오늘 잠자리를 걱정해야 되는 지경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전 정권까지만 해도 국민들은 어떻게든 뭐 좀 해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예.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청년들의 미래가 진짜 걱정이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히 가장 뭐가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뭐가 상황에서? 시급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언커버렸기 때문에 네. 우선 전문가와 시장의 소리를 듣고 예. 예, 통제하려 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통제하려 하지 말라. 예.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네. 들어라.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네.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지금 예, 윤석열 예, 대검 총장
대검찰청의 네. 예, 검사청장, 총장의 그 갈등 그리고 또 검사들 간의 갈등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요 검찰개혁 8부능선에 특검 검사들이 노골적으로 항명을 하는 거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 발언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검사들이 묻는 것은 좀 다른 게 아닌 것 같은데 정권 비리 수사 막는 것이 검찰개혁이냐라는 네. 것을 발언할 뿐인데 그 자체를 항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망에 이와 같은 의견 피력한 검사가 300명에 넘는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2200명 중에 13%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정권은 2200명 중에 2000명이 커밍아웃을 동참한다 하더라도 저는 답정너일 것 같아요. 자신만 옳다. 이 또한 정치개혁, 뭐 검찰개혁이다. 좀 네. 수치심을 잃은 정권 아닌가. 네, 네.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요. 그 저녁에 네. 기사를 봤는데 저 허은화 의원께서 주도하고 있는 초선 의원 공부 모임 명불허전 네, 네. 보수다에서 이 보니까 조국 흑서 저자죠. 서민 교수. 그리고 네. 민주당 최근에 탈당한 금태섭 의원. 그리고 유승민 의원 전 의원까지 이렇게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우리 강사진이. 이런 분들을 네네. 섭외했다고요? 네. 네. 저희 뭐 지난번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초선의원 네. 공부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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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5월부터 진행을 예. 해왔는데 네네. 늘 컨셉하고 주제를 정해서 강사들을 모셨습니다. 네. 네. 이번 달의 주제가 끝장난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그런 시리즈로 네. 세 분을 모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민 교수님은 학자로서 조국 흑서 저술을 하셔서 네네. 합리적인 지식인기에 들을 말씀이 많을 것 같고 예. 금태섭 전 의원은 그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저항하다 탈당해 나오셨기 때문에 네. 또한 예, 들을 말씀이 있고 또 유승민 전 대표는 그 새누리당 시절에 대통령과 개파에 대항해서 좀 오신 분이라서 네. 그 출신과 정치의 시작은 달랐어도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 누구보다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저 또한 당과 진영을 뛰어넘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 국민의힘 모두가 혁신, 변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네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특히 그 김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 탈당 이후에 이제 사실상 첫 여의도 행보로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분 이렇게 같이 하게 되셨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예. 뭐 저희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주목했던 분이죠. 예. 그 여당 내 야당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초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저희 초선 모임에서는 우리가 초선으로서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또한 그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이었지 않습니까? 예. 기존의 야당으로서 어떻게 여당이 될 때까지 어떠한 승리 전략이나 그들만의 방법이 있을까, 노하우가 있을까라는 부분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제가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화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화보선의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다양한 우리 사회 이슈를 초선 의원들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초선 열전 이어갑니다. 앞서서 장경태 의원, 장혜영 의원 그리고 허은하 의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들의 김남국입니다. 네, 저 주말에 그 당헌 그 투표, 당헌 개정위원 투표해서 이제 찬성률이 높았습니다. 근데 뭐 투표 참여 인원은 이제 한 4분의 1 됐었고요. 자, 그러면은 자 먼저 그 민주당 저 권리 당원 수가 80만 명 맞습니까? 네, 이제 다달이 조금씩 변동이 있긴 한데요. 예. 이번에 이제 투표에 참여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 80만 3,959명입니다. 그럼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면 퍼센티지로 봤을 때 26%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26.35% 이렇게 예. 찬성 당원 예. 투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이번 이제 투표 관련해서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이제 이게 유효 투표율에 못 미친다. 민주당 당규율을 봤을 때
예. 이런 비판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그게 그 당원 당규를 좀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그런 오해가 빚어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네. 그 당원 및 당비 규정 제38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전당원 투표권자의 총수의 3분의 1 예. 이상이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요 네. 조항은요. 네. 일반적인 모든 그 당원 투표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국민발안제처럼 네. 상향식으로 권리당원이 예. 한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무엇인가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자 했을 때 네. 그럴 때 적용되는 유효 투표 총수이고요. 예. 지금 이제 이번에 저희가 주말에 있었던 그 네. 투표는 당원 당규를 개정할지에 대한 의사를 묻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성격의 어떤 그런 어떤 그 투표였기 때문에 네. 이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 조문을 좀 잘못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하, 조문을 네. 잘못 읽은, 잘못 해독한 그런 비판. 네, 잘못 적용한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론조사 차원의 그런 투표였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김 의원님 연결 전에 그 방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의 허은하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허 의원은 아니 그러면 이게 여론조사다라고 미리 사전에 얘기한 것도 아니다냐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예. 이 해당 적용 조문이 그 예. 적용된다라는 것을 미리 알릴 필요조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 그 전당원 권리당원 투표라고 하는 것은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 권리당원이 이 투표를 하려고 하면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네. 권리당원 동의를 받아가지고 서명을 받아서 발의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기간이라든가 적격 심사 기준이라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때문에 아예 그냥 그 트랙 자체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해당 부분을 뭐 여론조사다 아니다 그렇게 뭐 형식적으로 말할 필요조차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의사를 묻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이미 여러 차례 이낙연 대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목요일 정책의총에서 해당 부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굉장히 좀 고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원들 의사를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실시하는 그 제안문에도 분명하게 그러한 어떤 당원의 뜻을 묻는다라는 취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조금 허은하 의원님께서 네. 좀 잘 좀 네. 저희와 좀 다르게 이해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 지금 뭐 투표율 그다음에 찬성률을 봤을 때 그러면 저 뭐 아까 말씀하신 80만여 명의 이제 당원 가운데 권리 당원 가운데 예. 그럼 나머지 68만 명 정도는 뭐 반대하거나 침묵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와 저도 이걸 보고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야 아. 정말 그 우리 권리 당원들이 이렇게 많이 반대를 하나? 네. 왜냐하면 지금 투표율이 26.35%니까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저조하고. 나머지는 뭐 침묵이나 적극적으로 네. 응하지 않은 것이어서 네. 뭐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 저도 크게 오해를 했었는데요. 네. 지금 해당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원래 이 정도 권리당원 투표율이 이 정도 됩니다. 네, 역대 예. 역대 권리당원 투표율을 좀 보면요. 예. 가장 최근에 있었던 비례연합 정당 참여부를 묻는 투표 있잖아요. 네. 그거 선거 총선 직전이니까 굉장히 권리당원들한테, 당원들한테 중요한 내용인데, 네. 이것도 권리당원 투표율이 30.6%밖에 되지 않았고요. 네. 그 다음에 2016년에 있었던 대선 때 그 투표율, 권리당원 투표율은 네. 27.64, 2018년에는 34.68. 그래서 예. 그 원래 그 권리당원들이 대부분은 투표를 하지 않고, 예. 한 20% 후반에서 30% 초반이 투표에 참여하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들을 네. 반대나 침묵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투표 결과를 조금 오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권리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압도적으로 표를 내야 된다, 후보를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흥미로운 또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10월 달에 경향신문에서 했던 여론조사였습니다. 예. 그때 이제 10월 달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일단은 후보를 내고 예. 선거 결과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50%였고요. 예. 후보를 내면 안 된다가 34%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후보를 내서 정당이 책임 정치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 네. 국민적인 생각이고 그게 또 당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개항신문에 나온 그 여론조사 어디서 했던 건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게? 10월 7일자 네네. 그 신문입니다. 네. 10월 7일자요. 저희가 네. 왜냐면 여론조사 얘기 나오면 좀 어느 정도 명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외우고 다니고. 예, 예. 그럼 예, 저희가 좀 알아보고 다 잠시 뒤에 청취자분들께 예.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자, 박원순 고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해서 그 피해자가 이낙연 대표에게 공개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 차원에서 대응이 좀 있을 것인가요? 네, 우선은 이제 이게 그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 그 당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좀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 부산과 관련된 그 또 사건이 다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이미 여러 차례 이낙연 대표가 충분하게 거듭해서 좀 사과를 한 상황입니다. 예, 예,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그 뭐 기사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그 예. 이제 민주당이 이제 어떤 뭔가 바꾸려고 할 때 만 되면 이제 뭐 전 당원 투표 이거를 뭐 이용한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용한다라고 보면 되지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게 예. 지금 이 투표는요 그 민주당을 규율하는 당헌 당규에 대한 규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당원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만약 법률안에 대한 개정한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텐데 예.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당원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일각에서 후보를 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비판을 하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그렇게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예. 만약 이제 같은 논리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뭐 국정농단에 있었던 박근혜 정부 시절에 홍준표 대표가 출마하면 안 됐던 거였고 예.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 나경원 의원이 그 오세훈 의원이 그 뭐 급식과 관련된 무상급식과 관련된 그걸로 낙마해서 또 투표가 재보궐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면 국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후보로 내지 않은 게 맞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민주당에게만 강요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뭐 저뿐만 아니라 그 지도부에서도 깊은 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는 선거 후보가 경쟁해야지. 충분한 어떤 정책, 그 국민들을 위한 정책과 좋은 후보가 나올 수 있다, 검증이 네. 제대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요즘에 최근에 이제 그 인터넷에 가장 뭐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짤이 역대급 검증이라 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도곡당 땅 누울 거냐, BBK하고 도곡당 이거 다 전부 다 구속감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네. 또 거꾸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뭐 BBK는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태민과 그의 딸이 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조종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면서 서로 간에 이제 검증 공방을 벌였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10여 년 뒤에 이제 전부 다 진실로 밝혀졌는데 후보자 간의 경쟁과 검증을 통해서 좋은 정책이 나오고 또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들이 이렇게 검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보다 후보자를 내는 것이 네. 공당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제 일선 검사들, 평검사들 사이 또 갈등, 이른바 요즘 커밍아웃이란 말 많이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심지어 그 유진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추미애 장관을 사실 좀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유진태 사무총장은 이제 민주당의 어르신이기 때문에 어르신의 예. 말씀을 이제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나 이제 해당 그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좀 다양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을
아주 힘있게 지금 끌고 가야 될 어떻게 보면 네. 장수로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내부적인 어떤 검찰의 내부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어떻게 추스르고 가는 것은 전략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또 적절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선 그 일반 평검사들이나 부장검사들 정말 뭐 심야 밤 늦게까지 그리고 주말에도 나와서 기록을 보고 사건의 어떤 실체적 정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정말 간절히 절박하게 원하는 사안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어떤 기점으로 봤을 때는 네. 이때 아니면 이루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는 것을 네. 그런 절박함을 좀 함께 공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대 뭐 과거에 잘못됐던 검찰의 정치 수사 너무나 많잖아요. 뭐 최근에 있었던 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다 네. 검찰이 수사하고 BBK 특검까지 있었는데 네. 그냥 꼬리곰탕만 먹고 그냥 다 봐주기 수사했다라고 하고 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십상시 사건, 문건 유출 사건 있었는데 그냥 다 덮어버리고 또 심지어 2016년 말에 국정농단과 관련되어서 네.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국민들 그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검찰에 출석해갖고 팔짱 끼고 수사는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네.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될 검사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그 모습을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검찰 내부에서 조금은 이 검찰을 좀 너무 이렇게 안 좋게만 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네. 불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검찰이 잘못됐던 어떤 정치 수사, 봐주기 수사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을 하고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검찰 내부적으로 좀 고민하는 것들이 함께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입니다.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자,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오늘은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직접 얼굴을 못 뵙네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괜찮은데 유튜브로 네. 조은지 기자를 기다리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서운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어제 그 와일드카드 결정전 예고하면서 LG가 유리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겼죠? 네. 4위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나간 LG. 첫 판에서 비기기만 해도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유리한 상황이었죠. 네. 쌀쌀한 가을밤 무려 4시간 57분 동안 롤러코스터를 타는 승부가 벌어졌습니다. 네, 네. 3대3으로 맞선 연장 13회 말에 LG가 신민재의 끝내기 안타를 앞세워서 4대3 짜릿한 승리를 거두고 2년 연속 준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어제 주인공, 그럼 네. 끝내기 안타 친 선수. 네. 신민재.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네. 드라마가 만약에 이랬으면 너무 자기적인 거 아니야? 라고 한 소리 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신민재 선수 타석에는 못 서고 연장 12회 말에 선두타자 김현수가 내야 안타로 출루했을 때 대주자로 그라운드에 섰습니다. 육상 선수 출신으로 발이 빠른 선수인데요. 네. 후속 타자 최은성의 잘 맞은 타구 때 1루를 잠깐 비웠다가 주루사했습니다. 네. 상대의 뭐 호수비라고 하기도 했지만 어찌됐건 간에 신민재 선수의 경험 부족으로 보이는 장면이었는데요. 네. 고개를 푹 숙인 채 풀 죽어서 더그아웃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예. 반전의 서막이 있었습니다. 3대3이던 13회 말 예. 키움은 홍창기를 고의사고로 거르고 신민재와 대결을 선택했습니다. 당연하죠. 예. 타석에 설 기회가 많지 않은 대주자이자 백업 요원이니까요. 하지만 신민재는 2사 말루 투볼에서 상대 우완 불펜 김태훈의 세 번째 공 가운데로 들어온 투심 패스트볼을 받아쳐서 예. 우중간을 가르는 끝내기 안타를 쳤습니다. 정규 시즌 통산 안타가 두 시즌 27개에 불과한 사실상 무명타자인데 올해 가장 중요한 안타를 때린 겁니다. 예. 뭐 신민재 선수는 무조건 칠 생각밖에 없었다. 과감하게 스윙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팀으로서는 밀어내기 볼넷 정도만 해줘도 참 고마울 것 같은데 예. 주루 전문 선수가 신데렐라로 우뚝 섰습니다. 예. 자, 그 키움으로서는 참 아쉬운 성적표겠어요. 내심 2차전까지 계속 끌고 갈 생각이었을 텐데. 네,
지난해 한국시리즈 준우승팀 키움 올해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혔는데 네. 결국 5위로 쓸쓸하게 시즌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5년 만에 한국시리즈 끌고 갔던 장정석 전 감독과 재계약 대신 예. 초보 사령탑인 손혁 감독에게 지휘봉 맡겼고 예. 뭐 허민 이사회 의장의 구단 사유화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시즌 내내 뒷말이 참 많았죠. 예. 주전 선수들의 부상 또 생뚱맞은 경기 운영도 기름을 부었고요. 일단 키움은 가을 야구 한 경기만에 짐을 쌌고 당장 김하성이 팀을 떠나고 서건창, 김상수 선수는 자유계약 선수 FA로 풀립니다. 여기에다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감 중인 이장석 전 대표가 내년 6월에 3년 6개월 형량을 다 채우고 나와서 예. 키움의 앞날은 이래저래 불안한 시선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그 준플레이오프는 그 네. 잠실 한지붕 두 가족 이렇게 불리는데 두산과 LG 네. 맞대결로 이제 결국은 치러지게 됐네요. 네, 영원한 서울의 라이벌 두산과 LG, LG와 네. 두산의 흥행카드 잠실 더비가 성사됐습니다. 예. 두 팀이 가을 야구로 맞붙는 건 다섯 번째거든요. 93년, 98년 준 플레이오프, 또 2000년과 2013년 플레이오프 이후 7년 만입니다. 네. 앞선 90년대 두 번은 LG가, 또 2000년 이후 두 번은 두산이 이겼거든요. 예. 두산은 어찌됐건 어제 경기 보면서 내심 웃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LG는 그제 우천 취소에 이어서 어제는 자정까지 이어지는 연장 혈투를 벌였죠. 네. 어제 LG는 투수도 7명이나 썼습니다. 특히 선발 자원으로 분류되는 임찬규까지 어제 13회 마운드에 올라서 전력 투구했거든요. 예. 와일드카드 2차전 없이 첫 판에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건데 결국에 통하긴 했습니다. 짜릿한 끝내기 안타로 분위기도 탔지만 오늘 하루 쉬고 내일 당장 준 플레이오프라서 체력과 마운드 운용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입장권은 오늘 오후 2시에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를 시작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비록 스튜디오는 아니지만 네. 예, 전화로나마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소식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자, 저희 광고, 내보내기 전에요. 그, 아까 제가 이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도중에 김 의원께서 이제 경향신문에서 난 그 여론조사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여론조사는 그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한국 사회 공정성과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한 것이었고요. 지난달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서 이미 전화 걸기를 통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이 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25.2%.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 오늘 저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마치기 전에 청취자 7799번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좋은 소식 잘 듣고 있습니다. 황보선님도 내년 재보궐선거 때 꼭 투표하십시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